내일시장 또 이번 주에는 어떻게 저희가 투자를 좀 이어가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기 걸리셨나봐요. 네, 네,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네. 하시고요. 자, 내일시장 저희가 또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일단은 뭐 지난주에는 계속 코스피가 2500 그리고 코스닥 810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쵸.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좀 공략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저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사실 미국 증시가 제대로 지금 플레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쵸? 하루 휴장이었고 하루는 또 조기 이제 폐장이었기 폐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온다. 거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온디바이스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쪽에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만약 엔비디아의 방향성이 정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여전히 반도체를 좀 주도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반도체를 주도하면서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그쵸, 그쵸. 일단 차선책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만약 흔들렸을 때 그 빈 공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 채워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AI와 관련한 테마주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지난주 엔비디아의 이슈가 뭐였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이 수출 불가 모멘텀이 그쵸. 좀 네. 작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일단 지난주에는 이것이 단점으로 적용이 됐죠. 하지만 향후 이것이 잘 풀린다면 저는 장점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안 들어온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게요.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빈 공간을 기관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잘 메꾸고 있기 때문에 먼저 겁먹을 필요는 없고 저는 오늘 저녁에 이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 보합입니다. 그렇죠. 네, 보합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좋진 않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보합이다라는 것은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은 이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돌았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오늘 그다지 나쁜 시장은 아니지 않았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수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중소형 종목이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급등 나온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고르시고 선택을 하셨다면 미리미리 하셨다면 좋은 결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 섹터를 바라볼까요? 반도체를. 반도체. 네, 봐야겠죠. 네. 일단 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하면 2차 전지와 반도체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2차 전지는 에코프로모티에 너무 수급이 쏠려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탈출구를 찾기에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대신에 지금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기존에는 HBM에 좀 국한된 모습이었다면 지난주부터는 AI 플러스 자율주행과 함께 또 이제 각 HBM과 관련한 기업들이 자체 칩을 또 만든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이 바로 반도체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내 반도체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 혹은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수급만 보면 됩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중소형주들을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사주는지 일단 컨셉은 명확할 겁니다. 계속 가는 기업을 사줄 거냐 아니면 그동안에 소외받았지만 실적 혹은 업황이 개선되는 기업을 선택을 할 거냐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나는 중소형주 너무 어렵다.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결국엔 지금 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이제 최근에 이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뭐
변동성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를, 안정성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것도 지금은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은 여전히 살펴봐야 되고 이번 주에 또 특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 중소형주들이 급등 나온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살펴보셔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사실 오늘 급등 나온 종목이 많은데 저는 조금 움직였었던, 하지만 앞으로 움직일 폭이 좀 많은 기업을 좀 선택을 해봤어요. 아, 해성 DS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앞서서도 컨셉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는 기업의 비중을 확 태워서 공격적으로 트라이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소외받았지만 업황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는 기업을 한번 믿고 천천히 모아갈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아마 여러분들 포트 이미 선단 공정이라든지 HBM 관련주들이 워낙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피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보면 저는 해성 DS가 굉장히 또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패키징 기판 그리고 이 리드프레임 관련한 부분에서 올해 이 3,900억이라고 하는 엄청 큰 돈을 들여서 증설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증설을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아 이제 물량 많아지겠으니 우리도 증설하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주 잔고가 꽉 차 있고 그것을 또 넘어가는 신규 수주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IT 수요 회복에 따라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공정 혹은 소외받았던 장비주, 소재주들까지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기에 저는 해성 DS처럼 그동안에는 소외를 좀 받았으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기업들은 현재 구간 이렇게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심 권역에 두고 트레이딩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성 DS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른 반도체 종목들처럼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지금 가격이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어떻게 가격 전략을 잡아볼까요? 일단은 오늘 만약 저녁에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 저는 내일 시초는 조금 피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시초를 피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 만약 빨간색으로 양봉으로 전환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내일 종가 베팅이라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여기서 시세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대다수의 종목분들이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트라이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해성 DS가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매물대가 조금 두껍습니다. 호가에 매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강력한 저항이 6만 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1차 목표는 제가 6만 원을 제시드리겠는데 만약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를 돌파하게 된다? 저는 그러면 7만 원, 7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4,5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조금 빠르게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다른 종목 막 여기저기 보지 마시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성 DS의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으로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 정도로 일단 1차를 잡아드렸으니까 내일 또 엔비디아 새벽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미리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